체스키에서 다시 3시간을 달려 프라하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라하는 가장 오고 싶었던 곳이라 5일 동안 있었어요. 이 숙소는 프라하성을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깔끔하고 친절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방을 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코젤 다크를 마셔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캔맥주랑은 다르더라고요. 엄지손가락과 예스만으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족발과 비슷한 꼴레뉴랑 빵에 마늘을 바르고 다진 양념 소고기를 올려 먹는 타르타르를 시켰어요. 꼴레뉴는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타르타르는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나고 양념된 소고기가 맛있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여긴 도련님이 추천해준 식당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인 저녁 식사였습니다. 숙소로 가기 위해 까르규를 건넙니다. 건너편에는 프라하성이 보이네요. 까르규를 건너면서 사진도 찍어봅니다. 반짝반짝 아주 예뻤어요. 노란 불빛 거리가 너무 예뻐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프라하 여행의 첫날은 야경 맛보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투어도 신청하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돼요. 프라하 본편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곧 다시 만나요.